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 펜나의 류경화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포토샵 시간이에요. 사실 이게 단편적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신청을 받지 않고 제 사진으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먼저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어도비 포토샵 CS5예요. 저는 이거 맥북을 사면서 그 판매처에다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을 내고 까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 영상을 켜기 전에 셀카를 좀 열심히 찍어놨어요. 셀카를 열심히 찍었는데 제 사진 두 장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제가 사용하는 포토샵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진짜 제가 전문적이지 않아요. 저도 독학을 했고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이런 거만 쓰게 되더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왕초보이신 분들에게 듣기 좋은 그런 강좌 아닌 강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사진으로부터 할까요? 먼저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늘 강조했던 그림자 지우기 있죠? 그림자 지우기는 여기서 셋, 넷, 다섯, 일곱. 일곱 번째 이 면봉 같은 거 요거를 사용해서 지우면 되는데요. 이거는 약간 피부를 밝게 해주는 그러니까 화면에서 좀 그 부분을 밝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얼굴에다 하면 별로 티가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기 옆쪽에다가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게 밝기가 이렇게 조절이 되죠? 이거를 얼굴에다 하는 거예요. 코 옆부분이 좀 그림자가 많이 져서 코 옆에 그리고 눈 밑 다크서클 부분 그리고 인중 부분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람들 다 그러더라고요. 인중 부분이 그림자가 왜 지는지 모르겠어. 나 수염 있나? 막 이러고 거울 보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늘 걱정이에요. 그리고 입 주위 제가 볼살이 많아서 그런지 여기 이 부분 심부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좀 그림자가 잘 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 이렇게 하고 그림자 지우는 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데이밴드 모양이 있거든요. 위에서 네 번째 이 데이밴드 모양은 옆에 있는 피부랑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Alt를 누르고 옆에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문대주면 돼요. 사실 이게 막 엄청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블러 느낌 나고 너무 티가 나는데요 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블러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 쓰는 거 이 도장 툴 데이밴드 아래에 바로 있거든요. 이 도장 툴은 옆에 있는 피부를 찍고 그 옆에를 찍으면 좀 비슷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패턴 복사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 코 옆에 부분 그림자를 지울 때 이거 많이 사용을 하고 왜냐면 자연스러워요. 이쪽도 이렇게 옆에도 볼게요. 이렇게 이게 보시기엔 좀 미세해 보일 수 있는데 전후를 보면 진짜 달라요. 그러면 그림자를 좀 다 지웠거든요. 이 그림자 지우기 전후 보여드릴게요. 전 후 좀 다르죠? 완전 다르지 않나요? 저는 이 피부만 이렇게 그림자만 없애도 완전 달라진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윤곽을 잡아줄게요. 약간 메이크업 할 때랑 똑같이 하면 돼요. 왜냐면 사진에서는 메이크업이 연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이 쉐딩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아 면봉 있던 부분을 꾹 누르면 면봉 그리고 이 손 모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된 거 이거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쉐딩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썹에서부터 코 이렇게 콧대까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콧대도 해주고 눈도 약간 진하게 섀도우 그리고 저는 입술 부분을 좀 진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고 줄여서 가운데 부분 좀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눈동자 색은 약간 밝게 하는 편인데 아까 알려드렸던 그 면봉 있죠? 면봉을 작은 사이즈로 줄여서 눈을 살짝 밝혀줍니다.
이렇게 하면 윤곽 어느 정도 됐는데 한번 전후 볼까요? 아예 원본이랑 비교해 볼게요. 원본 전 후 완전 다르죠. 이거부터가 좀 달라졌어. 그쵸? 사람이 달라져.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쪽 부분이 너무 좀 어두운 느낌이에요. 그럼 또 이거를 좀 크게 해가지고 살짝 밝혀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밝혀졌고요. 이제 뉴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필터에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리키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잡히죠. 그럼 이제 저는 첫 번째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제가 포토샵을 제일 먼저 사용을 했을 때 이 네 번째 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네 번째 거는 좀 티가 더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걸로 이렇게 밀어주는 편이거든요. 먼저 제가 헤어라인도 조금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헤어라인을 수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살짝살짝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마라인부터 했어요. 이마라인부터 정리를 하고 제가 약간 눈을 뜰 때 한쪽 눈을 좀 크게 뜨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썹이 좀 똑바로 그려도 짝짝이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눈썹도 살짝 내려줄게요. 브러쉬 조절해서. 해줍니다. 그리고 눈! 눈도 전 제 눈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살짝살짝 만져요. 그렇게 많이 만지는 편은 아닌데 살짝만 만집니다. 약간 순해 보이도록 만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콧볼도 살짝 줄이고요. 입은 그냥 입꼬리 살짝 올리고 아랫입도 살짝 두껍게. 이렇게 이목구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얼굴이 약간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이 좀 심해요. 사진에서도 이렇게 잘 보이는 편인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사람에 따라 좀 선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잡아서 이렇게 내려요. 눈을 이렇게 내립니다. 내리면 어느 정도 위치가 맞춰져요. 그리고 이제 얼굴형을 좀 깎을게요. 이제 이런 밀어내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좀 자연스러운지 어떻게 해야 내 이목구비에 좀 잘 맞는 그런 얼굴형이 되는지는 많이 해보면 알아요. 많이 해보면 하다 보면 늘고 이제 자기한테 잘 맞는 것처럼 보정을 하고 이제 제가 가끔 얼굴이 길어 보이게 나왔을 때는 아까 눈 이렇게 살짝 밑으로 한 것처럼 브러쉬를 엄청 크게 해요. 그리고 살짝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얼굴형이 좀 올라간 느낌? 됐어요. 리키까지 끝났어요. 자, 전후 보여드릴게요. 전 너무 못생겼다, 그치? 후 진짜 달라지죠? 엄청 달라지죠? 이걸 또 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해요. 요즘은 좀 자연스러운 게 대세기 때문에 이 정도만 키울게요, 밝기. 그리고 요거는 흐려지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채도도 좀 빼주고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더 안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필터고요. 봐봐요. 아예 밝기 조절을 안 했을 때 이거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요. 이 그냥 진해 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밝기 조절을 했을 때 약간 뽀샤시해졌죠?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에서 색깔을 이렇게 보정할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 Select Color, Selective Color. 여기서 싫어하는 컬러를 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옐로우 톤을 싫어해요. 그럼 옐로우를 쫙 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필터를 입힌 것 같잖아요. 좀 분홍색 필터 입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이너스 3 정도 하고 블랙도 좀 해주는데 이 블랙이 뭐냐면 옐로우의 블랙이에요. 옐로우에 포함된 블랙이기 때문에 옐로우에서 좀 진함을 빼준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블랙을 좀 더 높여줍니다. 왜냐면 좀 진해 보이면 예쁘잖아요. 이렇게 볼까요? 괜찮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전후 비교해볼까요? 전 후 와 여기서 이제 막 머리가 좀 더 풍성해 보이고 싶다 이러면 이 두 번째 틀로 부분만 잡을 수 있거든요.
부분만 대충 잡아서 리키를 들어가서 이렇게 밀어주는 걸로 사용해서 이렇게 키워주면 됩니다. 저는 이게 머리숱이 없는 게 조금 콤플렉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머리를 풍성하게 해주기도 해요. 이 머리를 하기 전과 후를 볼게요. 전, 후, 정수리 볼륨이 조금 더 살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포토샵으로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사용을 자주 하는 그런 걸로만 알려드렸는데 왕초보 분들께 알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도 막 엄청 현란한 기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평소에 쓰는 것만 쓰는 편이니까. 네, 아무튼 제 사진 전후 한번 띄워드릴게요. 너무 달라졌죠? 네, 그럼 두 번째 것도 빠르게 해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복습하는 느낌으로. 근데 이거는 설명 안 하고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빨리 감기 하겠습니다. 이제 전후 비교를 해야겠죠? 자, 이게 후고요. 전, 후. 저는 정말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밝기 보정도 해야겠죠? 아까 한 것처럼 할게요, 그대로. 블랙까지 높여주면 완성! 아무튼 이것도 전후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 이렇게 진짜 별 기능을 쓰지 않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초보도 가능해요. 제가 사용하는 그 툴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면서 조금씩 해보다 보면 실력이 느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또 사기꾼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제가 포토샵으로 사기를 치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별거 없죠. 저는 진짜 최소한의 툴로, 최소한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사기를 칩니다. 네, 뭐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주신 저만의 방법 여기까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뭐 이번 달 안에 혹은 뭐 다음 달 이렇게 신청 다시 받을 거니까 그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 있으니까 꼭꼭 눌러주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